네, 여러분. 유상철 네.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자 또 한국 축구의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었죠. 네. 어제 밤에 네.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일단 삼가 명복을 빕니다. 저희가 뭐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려도 한국 축구를 좋아하셨던 그리고 유상철 전 감독을 좋아했던 분들에게는 뭐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유상철 감독이 살아생전에 그래도 좀 어떤 족적을 밟았는지 그렇죠.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유상철 감독은 세상을 떠났지만 유상철 감독이 우리 한국 축구에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워낙에 네. 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. 듭니다. 어쨌든 남기고 이름과 이제 이야기는 남는 거니까 네.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좀 계속 먹먹하고 저녁에 이제 뭔가를 좀 써봤는데 네. 사실 저 같은 뭐 1970년대 후반생들이나 네. 80년대 초반생들은 유상철 감독이 당시엔 하나의 지금으로 보면 좀 밈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럼 생각해보면 실력은 좋았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선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그만한 선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.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합당한 평가를 좀 못 받는 타이밍이 맞아요.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깨진 것이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 그렇죠. 두 번째 골. 맞아요. 제가 여기 오면서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유상철 감독의 이제 명복을 빌면서 그렇죠. 2002년 때 유상철 감독이 그 골을 넣었던 장면을 평가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98년에도 네. 벨기에전에서 정말 눈물겨운 경기였었는데 마지막 득점도 유상철 전 감독이 하셨었잖아요. 네. 그런 걸 보면 왜 저 선수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감독에게 사랑받는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 정말 저만한 선수가 없었구나. 맞아요. 모든 감독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 전 유상철 감독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들이 있습니다. 네. 뭐 그의 별명처럼 유비도 네.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어의 정석이기도 네.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통산 200경기를 넘게 네. 소화를 했고요. 그리고 A매치 국가대표팀 우리 태극마크를 달고도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네. 했으니까 대단한 기록으로는 예. 네 번째 센츄리 클럽이었고 그리고 프로통산 78골 대표팀에서 18골인데 사실 유상철 전 감독이 미드필더였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선수였던 그럼요.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감독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수비도 해, 공격이 필요하면 공격도 해.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그 98 월드컵이 끝나고 돌아와서 네. 울산 현대로 돌아와가지고 고재욱 감독이 공격진에 너무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. 고심 끝에 유상철 전 감독을 공격진을 올렸는데 그의 득점왕을 차지한. 사실 엄청난 거예요. 그렇죠. 네. 뭐 커리어 때를 뒤돌아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울산 현대에서의 좋은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 가지 또 유상철 전 감독 이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까 J리그에서의 네. 어떤 연호도 굉장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J리그에서 처음엔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네. 1999년에 갔고요. 2000년에 팀의 리그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. 그리고 2001년에 가시와 레이솔에 갔는데 제가 이 유상철 전 감독의 좀 거대한 그림자를 본 거는 가시와였었어요.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구단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거기서 뭔가 이 자료들을 모아오는 네. 게 저의 이제 뭐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때 2001년에 누가 있었냐면 가시와에 홍명보, 황선호, 유상철 한국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인 선수 3명이 공격수, 미드필더, 수비수가 그렇죠. 모두 다 모여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들을 통역했던 통역을 만났습니다. 네. 다카 겐토 씨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. 네.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좀 울컥했는데 유상철 전 감독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. 그러네요. 진짜. 네. 그 강렬한 어떤 그 선수 J리그에 뛰었을 때 당시의 모습이 좀 네. 나옵니다. 확실하게.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이때 들었냐면 지금까지도 유상철, 황선홍, 홍명보는 J리그가 엄청난 선수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J리그에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가고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냐 이 취재를 네. 하다가 이런 선수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 슬프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만큼 엄청나게 강렬한 기억이 있었고
사실 일본 축구가 생각하는 네. 한국 축구의 강렬함을 가장 잘 보여준 선수가 유상철 전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어쨌든 이 울산연대 복귀의 이야기는 좀 들었었고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요코하마로 갔고 거기서도 네. 이제 좋은 활약을 했었고 네. 사실 그 요코하마로 2003년 6월에 갔는데 네. 2003, 2004 시즌 리그 2연패를 이끌었고요. 2005 시즌에 또 다시 K리그 돌아왔는데 울산이 리그를 마지막으로 제패한 것도 유상철 전 감독과 함께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이 사실 만약에 이 유상철 전 감독의 플레이어 때 시절을 기억을 못하시는 나이대가 조금 어린 분들도 이강인 선수와의 인연 때문에 네. 또 기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어제도 여러 그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이강인 선수가 다시 제 감독 해주셔야죠 라는 얘기 그리고 또 만약에 젊고 건강한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경기를 좀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보니까 저도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의 모든 경기에 이상철 전 감독이 나왔거든요. 네. 그때는 이제 대표팀 경기를 거의 다 보던 시절이었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러면 앞에하고 뒤에는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상철 감독은 정말 안 바뀌었어요. 왜냐하면 AMH에 124경기를 뛴다는 거는 그렇죠. 엄청난 의미인데 사실 돌아보니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 최용수 감독하고 이제 김도훈 감독 그리고 뭐 이윤생 전 감독들이 다 이제 같은 연배잖아요. 물론 이제 김도훈 감독 1년 선배인데 네. 김도훈 감독이 수뢰하기로 우리 중에 가장 강한 선수였다. 근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. 제일 강한 선수였다. 이제 사실 좀 갑작스러웠죠. 유상철 전 감독의 어떤 그 병환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네. 그리고 저희도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병환이 좀 심각해지는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거는 정말 와 이 너무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그렇죠. 들었었는데 중도에 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. 네, 많이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또 본인도 하셨고 그래서 아, 이런 일도 또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네. 저도 어제 그 저녁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그 옆 사람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한동안 말을 못했죠.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좀 약간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 이 워낙에 대한민국 축구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네.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때 적합한 평가를 좀 못 받았던 네.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선수인데 언제나 감독의 자리였었든 아니면 선수의 자리였었든 아니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상철 감독이든 간에 이 빈자리가 참 많이 느껴지는 사람이다. 그래서 그가 이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와서 새삼 좀 실감이 들고 저희는 뭐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이 분이 위대한 선수였었는지 네.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걸로 좀 약간의 다른 의미의 마지막에 좀 이 힘들었던 그 시기도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슬퍼할 수 있겠지만 유상철이라는 사람이 가졌었던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위대함 네.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좀 기억나는 게 XTM이라는 그 채널에서 네. 제가 같이 방송 출연한 적이 있어요. 거의 하루를 같이 해서 축구와 전문가로 네네네네. 제가 나왔었고 네. 근데 사실 만나니까 되게 벅차더라고요. 그럼요. 네. 그렇죠. 그때는 이제 그 울산대 감독하던 네. 시절이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. 정말 내가 즐거웠다. 너무 큰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. 제가 도시락도 이제 옆에서 같이 먹었는데 말씀도 거의 못 드렸었어요.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네, 워낙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가 좀 아쉽더라고요. 돌아봤으면 그때 이제 덕분에 즐거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유상철 전 감독 그리고 유상철 선수로서 남긴 그런 기록들은 불멸의 기록으로 네. 대한민국 축구사에 남아 있을 것이고 또다시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
한국 축구를 이야기하고 축구를 이야기하는 동안은 끝까지 유성철 전 감독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네.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. 방금 청영이 한 얘기가 제일 저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. 그의 플레이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그렇죠. 다시 한번 네,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